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활용해 주세요.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이메일도 주시고, 그리고 네이버 폼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부동산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신지 들어볼게요. 내용. 네, 서울 은평구 유암동에 백년산 파크 사이 아까 절투자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쪽이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이제 투자가 적기가 아닐까 싶어서 네. 또 대투자 금액이 한 2억 초반대면 매수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매수를 하면 괜찮을까 여쭤보려고 상담드렸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볼까라고 고민 중이신 거죠? 네, 네네. 아파트는 응암동, 은평구 응암동의 백년산 파크자이를 보셨고, 가격이 좀 많이 네. 내려가서 투자 적기가 아닐까 생각하셨는데, 여기를 특히나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가격 외에도? 여기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네. 차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금액이 떨어져 있으니까 또 네. 네.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교통적인 측면에서 좀 호재가 있다라고 보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투자해도 괜찮을까? 좀 좋은 일이 있을까? 부디가 지도 보면서 설명해 주실 건데요. 통화해 보세요. 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네네. 여기가 백년산 자이 아파트가 네. 세전력이 있는데요. 네. 세전력하고 현재는 거리가 역세권 아니에요. 거리가 좀 있죠. 근데 네네. 세전력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통 호재가 있어요. 서부선이 들어오고요. 서부선하고 고양선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 이게 트리플 역세권이 되죠. 예, 고양선. 이게 교통 호재 상당히 큰 거죠. 지하철이, 지금, 일단은 뭐, 여기가 초역세권이나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세전력, 서부선 고양선이 들어오는 이 교통 호재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 백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 이 거주 환경은 상당히 쾌적한 곳이에요. 예, 쾌적한 곳이고, 이 아파트도, 이게 아마 한 2년 전, 1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 2021년도 입주한 아파트니까, 이새 아파트잖아요. 예, 그리고 가구도 한 700세대 가까이 되고 하니까 새 아파트고, 뭐다 괜찮아요. 주변에 이제 전부 다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거주 환경은 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갭 투자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주변에 이쪽 라인은 새 집이고, 주변에 전부 이제 주거지역이죠.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고, 그래서 네. 거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좋고, 다 좋은데, 문제랄 것까지는 없지만, 교통 호재가 분명히 서부선 고양선이 들어오는 호재가 있지만, 이것은 다 2030년도 이후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어떤 교통 호재는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다려서 한 7, 8년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실거주라면은 오케이예요, 실거주. 근데 지금 목적이 실거주가 아니잖아요. 예, 실거주가 아니고, 단순 투자, 이 투자, 전세 끼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아, 2억 정도? 2억 정도,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지금 떨어졌다 이거죠? 가격이 좀 네. 빠졌다. 그러면은, 여기는 실거주 면에서는 오케이. 근데, 투자라면은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많이 올라서 내가 이익이 날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교통 호재, 그것도 2030년 이후에 교통 호재 외에는 특별한 투자 가치는 없어요. 즉, 실거주용으로는 좋지만 투자의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투자의 목적인데 여기 지금 이쪽에 와서 투자를 굳이 해야 될까? 은평구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재개발 될 수 있는 곳, 재건축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굳이 재건축을 무리하게 노릴 필요는 없지만 재개발은 이 서울 시내 중심가에, 여긴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심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유망한 뭐 한강변이든 아니면은 역세권 개발을 하든 이런 좋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2억 이상 내가 투자금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와서 거주도 아니고 이쪽이 실거주도 아닌 곳에 이쪽에 전세 끼고 사놓을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면 추후에 특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호재는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차별화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점점 더 그렇다면은 서울 시장도 오르는 곳 오르지 않는 곳이 편차가 클 거예요. 근데 굳이 이런 쪽으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들어오면 안 되고 오히려 가치가 정말 커질 입지가 좋은 곳에 재개발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려서 들어가는 게 이익을 내는 데는 가장 절호의 투자 물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투자는 아파트든 뭐 재개발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시고 재개발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만약에 관심이 이게 이쪽으로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좀 방향을 맞춰 보겠다 하면은 연락 문의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가 괜찮은 곳이고 지금 주목하고 계신 교통호재도 있는 게 분명하고 예.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지금 투자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 수익을 그렇죠. 극대화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 우리는 항상 최선책을 찾아야지 네. 차선책을 찾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최선책을 찾다 안 되면 차선책 그것도 안 되면 차선책을 찾는 거지 처음부터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도 전화 주시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네이버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계속 시원하게 해결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 사연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만나볼게요.